안녕하세요. 상식도 확인하고 한자어도 공부하는 가로세로 십자낱말 퍼즐 105번째입니다. 보시는 중에 영상을 멈추고 푸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를 모터로 공급하여 구동하는 차량으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주는 돈입니다. 명아주과의 소카난의 사리풀 또는 두의 사리풀입니다. 잎에 비타민이나 철분이 많아 데쳐서 무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습니다. 두 신경세포 사이나 신경세포와 분비세포, 근육세포 사이에서 전기적 신경 충격을 전달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어떤 병에 걸린 환자 중에서 그 병으로 죽은 환자의 비율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꺼리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사물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마음속으로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입니다. 이를 힘있게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맞이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늘 준비하여 두는 약입니다.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뻔하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평판이 높아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름을 말합니다. 나무, 금속, 돌 등의 판에 그림을 새겨 그 판에 먹이나 물감으로 채색을 하고 종이나 천다위에 찍어낸 그림을 말합니다. 물이나 잎에서 흡수한 수분의 이동 통로인 물관과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주로 남자의 머리를 깎고 다듬는 곳으로 요새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짓을 말합니다. 뿌리와 줄기라는 뜻으로 사물의 본바탕이나 중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쓰는 대로 털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 가로 세로 십자 난발 퍼즐 백열 다섯 번째 23문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TV 동샘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동샘이었습니다.